자, 대박 주식 시리즈 187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재무구조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뭐다 좋습니다. 다 좋기 때문에 뭐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종목들만 선택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최근 이제 뭐 불황이 좀 오기 시작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적자를 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187탄의 잠재자산은요, 14,000원입니다. 14,000원. 자, 14,000원짜리인데, 14,000원짜리가 이번에 이제 종합주가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2,000원까지 빠졌어요. 자, 2,000원이면요, 이거 지금이라도 무조건 쓸어 담으셔야 돼요. 대공황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무조건 쓸어 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4,000원짜리가 얼마까지 빠졌냐? 지금 1,700원까지 빠졌거든요. 1,700원에, 아유. 자, 1,700원에 지금 얼마까지 올랐냐? 3,30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10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삼성전자가 여러분들이 지금 바닥에서 동학개미 운동에 동참해서 지금 10%도 지금 못 먹고 있죠. 제가 일주일 전서부터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빨리 파셔야 된다고. 돈안 돼요, 삼성전자는. 이런 엄청나게 좋은 구간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주식이라는 게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서 50% 100%를 먹으려고 그러면 5만원짜리가 2만원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50%를 먹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잠재자산 대비, 자, 이런 종목 지금 거의 뭐 14,000원에서 1,700원까지 빠졌으니까 2,000원 잡고 2, 7, 2, 14 일고 토막 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 올라가는 거예요, 100%. 저희 카페 추천주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자, 대공황이 지금 당장은 오지 않잖아요. 자,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면서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 합니다. 자, 머지않은 세월에 이번에 한번 제가 정확하게 대공황을 찍어 드렸잖아요. 자, 이제 대공황이 오면, 자, 지금 당장 오는 거 아닙니다.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은 전저점 1,700원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 깨고 내려가면 얼마까지 빠지냐? 이렇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 자, 1,700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이 종목은 무조건 얼마까지 빠지냐? 1,000원 이하. 1,000원 이하, 저는 500원 봅니다. 500원. 500원이면은요, 이거 거저 주워 먹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14,000원짜리가 1,000원 이하로 빠집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좋은 주식이 이렇게 헐값에, 헐값도 아니고 이건 뭐 똥값이죠, 이건. 똥도 치우려면 돈이 드는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자, 지금 현재가가 1,700원이 바닥에서 지금 3,200원까지 올랐거든요. 자, 이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서 지금 당장 대공황이 아니니까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랬다가 특정 금액을 절대 쉽게 돌파를 못해요. 자, 대공황을 준비하시는 분은요, 이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돈이 없어도 그냥 한 주라도 3,000원 주고 한주 사놓으세요. 그래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 무조건 1,000원을 깨고 50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일 때 1,500원을 깼는데 이제 국가 부도 사태가 터지고 외환위기가 오면 대공황이 오면 이 1,700원 바닥을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반토막 안 나겠어요? 반토막 나면은 500원이에요. 자, 500원이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자, 700원 잡고
잠재자산이 14,000원이니까 700원 잡고, 자, 1000%면 7,000원이고, 2000%면 2714, 14,000원 아닙니까? 작전 세력들은 지금 이런 엄청난 대불황이 터질 때 이런 비핵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종목으로 2000%를 해먹기 위해서 이 종목을 이번에 2000원 미만으로 깨면서 1700원, 800원에서 그냥 쫙 끌고 올라왔잖아요. 이거 매집이거든요. 더 이상 쉽게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대공황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전 세력들은 이 종목을 얼마로 목표가를 잡냐? 자, 1000원 미만, 700원, 500원이면 더욱더 좋고, 근데 계산하기 편안하게 700원, 쉽게, 자, 700원이면은요, 자, 1000%면 7000원, 자, 2000%면 14000원, 내 잠재자산만 찾아보고도 2000%예요, 2000%.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은 인생을 바꾸세요. 제가 원래 정상적으로 추천하면 이 종목 추천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자, 2천만 원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이렇게 대국민들이 전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추천을 하면서 한 종목에 천만 원, 2천만 원씩 개인 수익 사업을 하던 놈인데 그 수익 사업을 포기를 왜 했는지 아십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이런 시기에 제가 경기가 좋을 때는 제가 수익 사업을 하겠는데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제가 추천하면서 수익 사업을 하는 게제 개인적인 성격상도 맞지 않고 그거는 도리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후원금 제도로 지금 변경을 해서 100만 원에 여러분들한테 후원금 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서 때가 오기를 제발 국가부도 사태가 터지기를 여러분들은 지금서부터 손꼽아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을 위해서 어차피 터진다. 자, 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저를 찾아오시는 길, 자,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이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링크 주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후원 계좌입니다. 자, 그저께까지만 해도 유료 카페 이 종목 무조건 한 종목에 추천 2000%면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 다 없애버리고 제가 수익 사업을 접었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여기 링크 주소로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의 멤버십 후원금 안내가 있으니까 이거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인생을 바꾸실 분은 준비를 하십시오.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려고 창립이 된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매달 18일 날 배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배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배당 공시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JIMF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다가왔다. 신경 쓰십시오.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제가 JIMF 금융위기가 왜올 수밖에 없는가? 이 포스트를 보시면은요, 이 포스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잘 지켜보십시오. 2월 26일 날, 바로 이날 제가 정확히 대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반등이 여기까지 왔죠. 잘 지켜보시고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